코로나19에 우리나라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, 바로 K-방역 덕분인데요. 정부가 디지털 정보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K-방역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합니다. K-MOOC에서 10월 30일까지 K-방역 온라인 교육 과정을 무료로 공개하는데요.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우리나라의 K-방역 체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보 공유 요청이 급증했습니다. 진단과 치료 등 의료 분야 이외에도 디지털 정보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역학조사, 자가격리자 관리 등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. 행정안전부가 이런 내용을 국제사회와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,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했습니다. 교육과정은 크게 한국의 재난대응과 보건의료정책에 이해 디지털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코로나19 방역 사례,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민간기업들의 코로나19 대응 우수 사례 등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됩니다. 특히 모든 강의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개방형 과정으로 운영하는데 K-MOOC에서 영어와 한국어로 제공합니다. 아울러 천여 명의 해외 정보통신 기술 전문가와 관계기관 공무원에게 교육과정을 홍보할 예정인데요. K-방역을 더욱 널리 알려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됩니다.